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결국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지난해 4월 검찰이 윤관석 이성만 의원실을 압수수색하며 사건 수사를 본격화한 지 9개월 만입니다. 검찰은 송 전 대표를 범행의 정점이자 최대 수혜자로 보고 송 전 대표에게 정당법, 정치자금법 위반, 뇌물 혐의를 적용했습니다. 송 전 대표는 당대표 당선을 위해 총 6,650만 원을 돈봉투에 나눠 담아 민주당 국회의원, 지역 본부장에게 살포하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습니다. 또 외곽 조직인 먹사연을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기업인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7억 6천여만 원을 받은 걸로 조사됐습니다. 검찰은 이 사건이 유력 정치인이 비영리 공익법인 제도를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 목적으로 악용한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. 송 전 대표 측은 정치적 보복이라며 반발했습니다. 피의자들을 5~6번씩 소환해서 조사하고 이정근 같은 경우는 기소 중인데도 불러다 또 조사해서 추가 진술을 받고 마음대로 자신들의 유리한 진술을 계속 별건 수사 압박을 넘겨서 하는 거잖아요. 특히 송 전 대표는 영장 심사 때 변호인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형식 심사라고도 주장했는데 검찰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른 법원의 조치라고 재반박했습니다. 검찰은 금품을 받은 걸로 의심되는 의원들과 일정 조율을 마치는 대로 차례대로 소환할 예정입니다.